98년도 그 트라우마가 이제 굉장히 좀 컸어요.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이게 직접 뵈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라도 이렇게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 거예요. 한번 빨리 뵀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직 아픔을 풀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세요. 그걸 저희가 TV는 사랑을 시키고 갑니다. 왜 이렇게 그 마음에 담고 살아? 죽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, 그렇잖아. 응? 죽고 죄송합니다. 뭘 죄송해, 죄송해. 죽고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닌데. 근데 우리 저 98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하석주 선수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러면 대표팀 그러니까 감독님이 경질돼서 돌아간 이후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때? 98년 그치. 월드컵 때? 중간에? 네, 못했지 한 번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. 좀 약간 어긋났던 것 같아요. 이제 감독님은 이제 나오시고 또 석지영은 들어가고 일부러 좀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.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. 그리고 네. 감독님 저쪽에서 보이면 눈이 되게 나쁜데 감독님은 이제 눈이 확 들어와요. 그러니까 나오시면 저로 도망가고 왜냐면 자꾸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. 이게 1년, 2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소식만 들은 거예요. 감독님은 이렇게. 그러면 감독님이 중간에 그때 퇴출되시는 바람에 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서 네. 그런 게 아닌가? 그러셨던 거죠? 이게 왜냐면 당하고 나서 너무나 큰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. 저야 뭐 당연히 이게 비판을 받아도 되는데 감독님은 만약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뭐 대표팀 감독하고 계셨을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, 이제 막 지나가다가도 만날까 봐요. 좀 이제 이제 그런 정도의 아니 미안해. 내가 그 진짜 그런 걸 알았더라면 정말 그 한번 불러서 서로 얘기도 하고 했을 텐데 나 지금 처음 듣는.